충성! 제5군단장 이모형 중장입니다. 통합 화력 경매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그 자랑스러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통합 화력 경멸 훈련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적의 전쟁 지도부를 타격해 적의 전쟁 의지를 말살하고 반격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정밀 유도 무기로 적의 전쟁 지도 본부를 타격하겠습니다. 나고지 상단에 위치한 전선 후방 지역의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적 미사일 기지를 MK-84 항공탄으로 타격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전방 나고지 상단을 봐주십시오. 이어서 대한민국 영공의 든든한 수호자 전투폭격기 편대가 T표적 하단에 위치한 적 특수전부대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습니다. 적 특수전부대 기지에 MK-82 항공탄 30발을 동시에 투하하겠습니다.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적 특수전부대 기지가 위치한 전방의 T표적 하단을 봐주십시오. 공군의 PCI입니다.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PCI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는 감시라는 의미의 PCI는 한반도 전 지역을 중첩 감시하고 아군의 항공기를 지임이 통제할 수 있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탱크 킬러라 불리는 미군의 A-10 공격기가 4번 표적 좌측에 위치한 적 전차 부대를 30mm 기관포 사격으로 제압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연속해서 4대의 A-10 공격기가 순차적으로 적 전차 부대를 제압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10 공격기는 우수한 기동 성능과 공격력을 갖추고 있어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 최적화된 항공기입니다. A-10 공격기의 공격으로 적 전차 부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나포적 상단에 위치한 적 탄도미사일 이동 발사대 공격을 위해 F-15K 전투기 편대가 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F-15K 전투기 편대가 6톤가량의 MK-84 항공탄을 투하해 적 탄도미사일 이동 발사대를 파괴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전방의 나고지 상단을 봐주십시오. 공격 헬기는 8km 거리에서 1000개 표적을 탐지하며 36개 표적을 동시에 사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의 8번 우측 표적을 봐주십시오. 30mm 기관포와 2.7인치 로켓으로 적 기계화 부대를 경멸하겠습니다. 적 포교 옥도발을 지휘한 지휘시설을 KF-16 전투기 편대가 타격하겠습니다. KF-16 전투기 편대가 적 지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진입 중입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KF-16 전투기 편대가 전방 T표적 하단에 항공탄 MK-81을 투하하겠습니다. 여러분, T표적 하단을 봐주십시오. KF-16은 다목적 전투기로 공중 및 지상 공격 임무를 비롯해 공중 정찰, 대공 제압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특전사 요원들을 태운 공군 수송기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무장된 특전사는 전평시 국가가 부여하는 어떠한 임무도 반드시 완수하는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적에게는 공포와 전율의 대상이 되는 최정예 특수전부대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적의 퇴로 차단을 위해 특전 용사들이 집단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낙하산 하나에 목숨을 맡기고 창흥으로 몸을 던지며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세계 최강의 특전 용사들에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관람대 하단 기동로를 봐주십시오. 공격을 개시한 기계화 부대가 신속한 기동력과 충격력으로 적을 압도하며 적진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차 부대의 공격을 받은 적 전차가 경멸됐습니다. 여러분, 우측 상공을 봐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4대가 우측 관람석 전방으로 공중 기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대한의 용맹스럽고 자랑스러운 국군 용사들이 적의 침략 계획을 완전히 분쇄하고 승리의 태극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미연합군은 6.25 전쟁 이래 지금까지 한반도와 베트남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함께 피 흘리며 싸워온 혈맹입니다. 강력한 안보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적이 도발 시 탄호하고 가차없이 응징해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이며 적의 어떠한 위협이나 침략도 반드시 격퇴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 화력 경멸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성!